예? 호텔용. 아, 이게 호텔용이에요? 아, 여기 할 때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아, 예, 이거 몇 등이에요? 3등. 아, 3등품이에요? 예, 예. 아, 이게 손으로 찢어 먹는 거랑은 또 다른 게 있네. 이거는 이제 그 찍은 거니까,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소금물을 준비했네요. 예, 소금에다 찍어서 하면 예. 향이 안 날아가지. 아, 송이의 향이 안 날아간다고. 예, 코팅이 돼가지고. 아, 소금물이 예. 코팅이 돼가지고. 예, 예. 그대로, 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아, 예. 근데 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호박잎에다가 싸서 하는 거. 맛소금 넣어 싸서 이렇게 먹는 방법. 아, 예, 그거 영상 올렸습니다. 예, 예. 그것도 상당히 맛있지. 3등급도 썰면은 이게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지, 많이 많지. 예. 근데 원래는 이게 사실상 소금 찍어 먹고 할 때 이게 최고 좋은 거지, 이거. 아, 예. 고기 먹고. 아빠! 고기 들어왔어! 어, 그러게.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 찍은 다음에 구워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한 거지. 어, 이거는 크네요. 아, 이것도 이제 계산 3등. 아, 계산품이군요. 계산품이 이렇게 가시 크군요. 네. 완전히 안 핀 거. 아,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최고 향이 좋다 그래서 제일 좋아해. 시라라 그래가지고. 아, 예, 예. 일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괜히 뭐 1등 찾고 어차피 뭐 손님들 뭐 선물용이니까 그렇지만 3등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뭐. 향이 아, 좋잖아요. 예, 예. 찢으니까 확 나네요. 근데 지금 이게 통기가 향이 안 난다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아,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 수입사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통기는 정상적으로 하는 데에서 다 매입을 해야지. 예, 예. 어설픈데 그냥 한번 뜨징처럼 하면 그런 현상을 받게 되지.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이게 세 개만 찢었는데도 행복하네요. 예. 1kg 가지고 8명에서 실컷 먹는 거야. 아, 예, 예. 알겠습니다.